우리 똘똘이들 과제 잘 적고 오셨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4시간 비문학 정리할 때마다 사실 선생님이 엄청 똑같은 얘기지만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 작업을 왜 하느냐? 어떤 공부건요, 목적을 정확히 모르면 그 효과는 떨어집니다. 아니,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똑같이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목적을 상실해가지고 그냥 마냥 로봇처럼 내 것이 되지 않는 공부를 뭐 하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또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아셔야죠. 그렇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비문학을 독해하고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목적이 무엇이다? 맞습니다. 수능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 갈때 보게 되는 수학 능력 시험에서 가장 선배들이 어려워, 점수가 안 나와라고 말하는 바로 비문학 영역에 관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왜요? 특별히 어디에서 그치? 그 실력을 갖춰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단계별로 학교에서도 그 과정에 관해서 독해 팁을 전혀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 갈때 비문학을 본다거나 아니면 고1 올라가서 첫 전국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때문에 아이고 하면서 벽에 가로막히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학년 수준에 맞는 글을 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쉬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교재 안에 발췌되어 있는 비문학들은요, 당연히 고등 과정의 글들 안에서 너네 학년에 맞게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글들 중, 그치? 이렇게 난이도를 선별해서 자기 학년보다 살짝 쿵, 그치? 살짝쿵만 높은 난이도의 글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뭐 고등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중학생들이 쓰지 않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휘 시간에 그것을 쌓아놓는 바탕을 기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긴 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쿵글로 읽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랬죠. 그쵸? 왜요? 비문학이라는 것은 비문학, 문학이 아닌 글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글을 쓴 사람이 요 얘기부터 시작해서 요로 요렇게 전개했다. 맨 마지막에 내가 그래서 뭘 강조하게 요걸 맞추는, 그쵸? 그래서 그 작업입니다. 해서 문단별로 반드시 선생님이 매시간 시키는 핵심어 찾아서 동그라미. 핵심어 찾는 방법은 뭐라고요? 가장 많이 반복되거나 가장 강조되는 단어요. 그쵸? 어렵지 않다고요. 거기에다 동그라미.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위에서 잡았던 핵심어 하나를 계속 잡아.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중복해서 잡으시면 안 돼요. 위에 잡았던 핵심어를 제외한 그 다음 문단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핵심어가 돼야죠. 또 이렇게 찾았어? 그럼 그 다음 문단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어를 찾으면 전체 글에서 작가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에 굉장히 선명하게 구조도로 남는다라는 것. 이해가 되셨습니까? 핵심어 찾아서 동그라미 하고 그 핵심어를 가지고 핵심어는 뭐뭐야? 핵심어에 관한 설명의 내용이 바로 아주 멋진 요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대들이 요약 그러면은 구구절절이 그건 요약이 아니라 그랬죠? 위에 있는 문장 그대로 한줄다 요약이 아니에요. 핵심어가 바로 그 문단의 가장 키포인트니까 핵심어에 관해서 설명하는 짧은 글이 바로 요약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이 또 Thank you.